기령. 기령은 어떻게 해요? 참호? 연기 누르면? 이거요? 상품 진약기가 있었네? 난 하품 진약기를 샀는데. 별 차이 안 나겠죠? 염동계? 이게 더 좋네, 염동계가. 멧돼지, 멧돼지 사자. 구령은 4개 1개 여기는 쉽네? 구령은? 구령은 쉬워? 근데 의복이 없어요. 알겠구나, 기령. 뭘로 해? 뭐가 좋아? 아, 스킨이야? 금태가 나을 듯? 아, 금태구나. 동방목청 이거 할까? 얘가 이쁘다고? 얘로 할까요? 허다야, 这是给我的礼物吗? 정면. 정면 할 게 없어. 不知道该说些什么吗？你不会要丢下木琴吧？不会。 오케이.
아, 이제 멧돼지 타고 다니네? 더 이상 안 돼. 공원이 안 돼. 뒤졌어 이제. 여기 아래? 뒤졌어 난. 우금이 썰고 저 갑니다. 검은 그림자가 당신의 배우. 귀가 잘리면 하이라이트가 잘리는 건데. 모아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이거 별론데? 별론데 이거? 빡 쫙 퍼지게? 짜당 이게 좋은데? 짜당 이게 떨어지는 게 더 좋은데? 다 붙여서 쓰면? 대량의 수위가 올라간대. 10년짜리 수련속도 20% 개꿀. 이 폐로 갑니다. 엄청 세졌는데? 개조가 잠들었다. 깨우진 못한 것 같다. 괴조의 깃털까지 여기 있니 너? 여기 있네. 장로 추우금 대화. 적당한다. 보고 싶지 않아?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응? 이 친구야?
아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 썼어. 이걸 아까 썼어야 돼. 그 쓰려고 할 때 죽었어. 뭐야? 몸깡이지. 나 신법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신법 배워야겠다. 아, 근데 풍향근이 부족하네. 풍향근. 날라가자. 풍향근 사오자. 화염근이 더 좋은데? 화염근을 채워오는 게? 이런 스탯 작업이 굉장히 패시브 같은 걸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이것까지 올리면 자꾸 왜 오는 거야? 연기 후기가 자꾸 어? 근데 이거 싸움을 주니까 살아있어? 두 방을 버텨? 현금이 많이 컸네. 두 방을 버텨. 심득 아주 좋아. 아, 이 왔네. 반항.
굉장히 약하네요. 유적을 탐색하실 건가요? 쟤 몰라, 자꾸 앵겨. 죽이고 싶은데 내가 직접 못 죽여. 피읍 있으면 좋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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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쟤 뭐야? 어? 나는 펀치로 하는데. 쟤 뭐야? 혼자서 뭐야 저? 나도 도 할래. 나도 도. 도가 훨씬 좋네. 난 집적거리고 있어. 주먹 좋다고 한 사람 누구야? 제가 그냥 세다. 제가 이 친구가 그냥 세. 갈갈이 아줌마가 쎄. 갈갈이 아줌마가 써. 도법은 강량 약강이다. 같은 급수로 급으로 싸우면 내가 더 세겠죠? 리치가 짧은 대신 뭐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까 말. 같은 급이면 급이면 내가 더 세겠지? 그치? 그럴 수밖에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쵸? 같은 급이면 맞죠? 봐봐,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때리면 얼마나 쎄? 어? 얼마나 쎄요? 헌신도 돌돋기는 썼다. 배워야 돼. 없어졌네? 40. 감장님 이러다 남은 24년 재정비 쓰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몸축나 이 사람아. 아, 예. 요거까지만. 축기경 빼. 9 남으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그거 안 썼네? 벌레 소환? 벌레 소환 안 썼네. 다음 거 승급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여기 흉터가 있었던가? 영영주 분탄도 왜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부연금은 오윤 오운 얘가 엄청 세. 도법으로 싸우는 애거든? 168 이제 남은 거는 재료 모아서 다음 단계 올라가기. 비급이요? 없는데. 풍영근. 이거 좋은데? 이걸 할까? 두두당. 이거 필살기예요. 이거 오른 클릭이에요. 이거 오른 클릭. 금단경 절기. 결정경 절기보다 금단경 절기가 더 좋잖아. 그죠? 금단경 신법. 이거 배워? 근데 나 어차피 또 상급 진급할 텐데. 나 진급할 텐데 이거 굳이 배울 필요 있을까? 곧 진급인데. 건너뛰고 싶은데. 구령. 여기에 들어가는 천재 지보는? 10만대산 잔파 복맞은 10만대산 오케이 10만대산으로 가야돼 이제 문양성 공방에서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 10만 대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이거든? 쉬움 한번 해볼까? 얼마나 쉬울까? 아 3번을 하면 알았어 얘가
얘가 나오네. 상자 왼쪽 맵? 안 봐버렸네. 아, 10만 대산 가려면 메인 스토리 밀어야 된다. 아, 맞네. 결정격의 실력을 가든 여기를 가든. 뭐야? 리정? 원형 후기인데? 체력이 10만인데? 존경을 한 몸에 받네요. 영역. 공격력. 방랑하는 상인입니다. 사겠다. 뭔데 이게? 늦주진. 총 빵. 풍수 108. 나 너무 세졌는데? 동해를 가야 되는데. 손가락. 넘어갈 수가 없네. 저희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아, 내 거다, 내 거. 만 년 전 한 마도 종문에 장문인이 비보를 찾아 저희 유리종을 모조리 학살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내 일찍이 유리종의 무리가 언젠가 복수하러 오리라 예상했다. 마도 노조는 영롱한 혼등을 들고 온 당신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여 말했다. 노부가 여기서 대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연히 내 녀석에게도 적지 않은 기연이 있을 것이다. 돋는 피해 났다. 이거 한번 터지면 끝장이죠. 가운데서 이거 주먹 겹치게 다 패면은 남성의 원양을 흡수하는 것을 수련 방법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내가 귀찮아서 이게 다 안 찾았는데. 안 켜지는데? 혼등이 꺼졌다. 혼등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니 혼등에 불빛이 환하게 밝혀졌다. 벽에 세 개의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절, 수골, 깃발. 신수? 신수 필요 없어. 부절 가자. 싫은데. 소자는 무슨 걱정이신가요? 새가 됐어요. 뚝 떨어뜨려. 대가리. 어, 잡혔어. 애기들이 와. 막 쪼아. 쪼아.
너도 때려. 님도 때리셈. 햄스 미쳤다, 그죠? 겹쳐서 때리네. 주먹이 답이다. 방금 그건 하라오로 동쪽 바다의 맹주예요. 음모주에는 갈 수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식양을 얻을 수 있다면 동쪽 바다를 평지로 만들 수 있어요. 식양이 무엇입니까? 제후가 물을 다스리는 데 사용했던 신석이에요. 무수한 새를 보내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연기의 침입에 저항할 정도의 수위가 없다면 반시즌에 쓰러져 죽게 될 거예요. 여기 탐색을 하라는 거네. 근데 난 여기에서 잔파 파령 세진 말고 뭐지? 잔파 복마진을 찾아야 되는데, 술집에서 찾아야 되는데. 잔파 복마진은 술집에서. 잔파 복마진 어디 있죠? 안 알려주는데? 10만 대산 모처에 있습니다. 여기가 10만대산인데? 아 여기는 화영... 여기가 넓게 이렇게구나. 더 위로 가야 되는구나. 무추진으로 넘어가. 쳐서 돌파를 못한다. 10만 대산을 돌파를 못해요. 근데 여긴 바닥 아닌데? 석빈에게 공격받음. 올라갈 수가 없죠. 10만 대산으로. 이거 깨야 되나?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려면은 이걸 무조건 해야 되네. 공양한다. 나는 그 살려주십시오.
바로 터져 죽고. 어딨어? 아, 뱀. 아, 뱀. 후은 화환술 영술 왼쪽 아 기본 이걸로 하자 어? 기본 이게 맞아 그치 주먹 너무 별로야 그러니까 뒷부분만 하면 돼 사실 기본은 약간 잽이야. 기본 그 기본 주먹은 잽이라서 좀 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거리가 너무 짧아 기본이. 결정병. 뭐야 결정경이잖아 왜 축기경 걸 쓰고 있지? 이걸 다 배워놓고? 아 위에서 뚝 떨어지기라서 아 위에서 뚝 떨어지기라서 그래 가야지. 이게 맞지. 기본기는 이게 넓어야지. 이렇게 넓어. 이야기하자면 길대. 길면 얘기하지 마. 관상이 산적인데 저놈? 관상이 아니고 복장이겠지. 사람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신선이시여 당신의 재주가 하늘에 닿을 정도이니 쌍이촌을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쌍이촌을 도와주겠습니다 안 그래도 나 쌍이촌 갈 일이 있었어요 건데 아 또 상지 드래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얘는 아직도 연기 후기야 상지 드래곤 어?
이것도 바꿨어. 아, 원래 아니었나? 너 안 하냐, 뭐? 공부 안 해? 성질 드래곤. 왕승 어떻게 빨리 온 거지? 필방에게 붙잡힌 건가? 내가 필방과 대적할 수 있는 고수를 찾아왔어. 필방? 금제를 설치한 요수의 이름입니다. 현장 있어? 알았다. 목숨을 구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물건을 찾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식양이라는 이름의 신석으로 토지를 무한히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필방이 지켜주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분별 없는 꼬마가 사이한 것을 건드려 대량의 사기가 땅에 솟구쳐 나왔습니다. 억누르지 않았으면 쌍이천은 그 길로 멸망해서 그 땅 솟구쳐 오르는 그 흙덩어리 그 영원한 흙덩어리를 저쪽에다 옮기면은 바다를 메울 수 있겠네. 그럼 얘네도 좋고 바다도 메워지고 좋고. 팀장, 쌍일천을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필방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 쌍이촌 부근에 출현합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오한을 참기 힘들 정도죠. 오한이 그냥 있는 거 아니야? 필방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필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요물이니까. 행운, 여행 속도. 여기 있다. 필방. 재미있군. 유일한 수선자다. 내게 알려줘도 무방하겠지. 화봉주를 질타한 사악한 수사가 있었다. 수련한 공법은 반드시 다른 생명의 정열을 흡수해야 할 길에 혈마라 불렸지. 그의 목숨도 이 땅의 정도 수사들에게 결말이 났다. 강대한 육신과 사기를 파괴할 수 없었지. 봉인할 수 있었을 뿐. 그런데 그 봉인을 훼손했다. 쌍이촌의 한 주민이 말이지. 찰나의 폭발에 나온 사기로 인해 지맥의 구조에 변화가 생겨서 갈라진 땅 사이로 명산의 명기가 흘러넘쳤지. 나는 식약의 힘을 빌려 가까스로 혈마를 누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쌍이촌의 금제도 유지해야 했다. 그러니까 갈라져서 봉인이 풀리려고 하니까 계속 흙을 나오게 해가지고 봉인을 한 거였어. 안 그랬으면 혈마가 풀려나요. 혈마를 소멸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봉인되어 실력이 예전만큼 강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혈마를 내가 죽여주고 이거 식양은 내가 가져가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필방도 좋고 나도 좋고 마을 사람도 좋고. 일석삼조죠? 여기야? 혈마 있니? 자, 들어간다. 혈마야. 딱 봐도 허접하게 생겼구만. 멍 때리고 있는데, 혈마?
혈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 마을에서. 자, 죽였어. 네가 정말 혈마를 제거할 수 있을지 몰랐다. 식양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나도 여길 떠나야겠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나중에 인연이 된다면 또 보자고. 쌍이촌 굳이 안 들려도 될까? 굳이 안 들려도 되네. 이 새끼들은 고마워하지도 않네. 싸가지 없는 놈들 공양해야겠다. 이렇게나 많이 주실 줄 몰랐어요. 유지유를 드릴까요? 오. 아래로 가서 날아가자. 자고 운동진으로 날아가자. 다만 나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금단 후기라 상지 드래곤 당신 덕분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잘 받았습니다. 아,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 알아서 해 상지 드래곤. 꼬맹아 내가 왔다. 당신인가요? 식양을 갖고 왔습니다. 바다를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파라오가 다시 오고 있어요. 뒤졌어. 어 이제 대가리가 나왔네.
땡. 제 뒤에서 제가 힐러를 주노보는 거야 지금? 그러네? 힐을 넣어주고 있는 거네. 아우 이 새끼. 다친 겁니까? 아니요, 전 괜찮아요. 왜 네가 다치냐? 싸운 건 난데. 그래? 힘이 되어줘야겠다. 집중력 손실해야지. 파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소녀를 향해 흉악한 이빨을 내밀었다. 연구 손실하니? 집중력은 괜찮아요, 써도. 어떻게 된 겁니까? 다치신 겁니까? 소녀는 대답 없이 그저 눈앞에 새로 태어난 토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감사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겉목이라 부르는 보물이 있는데 동천이 있습니다. 겉목에 머무르세요. 10만 대산이 메워졌나? 동해 여기까지 가야겠죠? 이제 다 메워졌어요, 바다가. 노노 지금 털릴 텐데? 저 몰라요? 총땡. 총땡 나한테. 총땡. 빵. 정궁공? 구령경. 체력이 엄청 늘어나네. 구령경? 천재지보. 하나 얻었다. 천재지보. 천재지보? 생각해보니까 거기 사야 되잖아. 상지 드래곤이다.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 고맙다.
없어. 어? 10만 대산. 경험을 쌓으러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가져가십시오. POV. 오케이. POV 써야겠다. 나는 이게 약의 효과가 두 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득이에요?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보약 효과 두 배. 유기들은 보물을 분배하고 있었다. 이게 또 관통이 안 되네. 불은 진짜 짜증나네. 10만 대산 지도 밝힌 게 없네. 아, 여기다. 복령진. 여기야, 여기. 더 늙은 거 부과했어. 5개의 사품 연과가 있어야 돼. 짜증나죠? 사슴뿔, 호랑이 눈, 고라니 뭔가 온몸에 용린을 두른 기이한 짐승이 구름 타고 다가와 당신을 산 위에 데려다 주거든 다시 구름을 디디고 떠나갔다. 한 가닥의 연기가 몸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 수영근. 10만 대산에 돌아다니는 대여수 있음.
그죠. 계속 나와. 아, 59분을 버티는 거구나. 아, 59초. 통이 안 되고 너무 긴장하지? 주먹이 좀 낮은 등급 주먹이라 전전 등급 주먹이에요. 전전 등급 주먹. 얘 다른 데서 막 아 우리네? 아 맞아 우린데 되게 약한 애였어. 엄청 주네. 밥이죠. 심드가 엄청 올라왔어. 16개? 21, 23. 2점 모자라네. 재료까지만 얻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운모주로. 여긴 더 위쪽 아니야? 아래로 가야 돼. 가면 있을 듯?
음모주로 넘어가야겠다. 음모주에 베이스 캠프 차리고 10만 대산으로 들어가야겠다. 그치? 또 나대네 이 새끼.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동문을 해치다니. 오늘 제가 진전 제자의 이름으로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사악하네. 다른 사람의 감정 신경 쓰지 않네. 얘네 둘이 약간 짜고 치는 것 같아. 체력 회복 안 했어? 그래 알았어, 나도 안 할게. 걸린 것 같이 하네. 도발 걸린 것 같이 계속 저걸 때리네. 제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 대인께서 소인의 잘못을 따지 말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용서를 구했다. 죽여야겠죠? 걔 나댔으니까 말이죠. 자, 엄선에서 딱 죽일 놈들만 죽였어요. 여기도 복마진 하나 있고요. 정판에 다 원형이야. 원형 만천 체력 만천, 네? 공격력 600. 마을이 없네. 음모주의 살성이 나타난 것 같으니 강력한 천규라에도 마주쳤다가 비명행사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난가? 도우분, 당신은 음모주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불령. 이런 안 좋을 때 오셨습니다. 잘못해서 휘말렸다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을이 필요한데. 여기 있다. 여기까지 하겠네요. 이거 여기 이거까지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전성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거 4급 찾아온 다음에 그거 아니면은 뭐 얘 안 죽었어? 한 가닥 원혼만 남았습니다. 아, 원혼만 남았구나.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지금? 원혼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원혼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아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귀찮으니까 구해놓을까요 이거? 일로 날아가야 되고요. 활용단, 삼화단 뭘 사야지? 활용단, 활용단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아, 공원이 부족해. 살 수가 없네. 여기 아무도 안 남았냐? 구성원, 제자 보기 이렇게 많은데? 진경천 한 가닥 원원이 됐고 다 일하러 갔다고? 외교 적대 종문 없고 일부 제자가 임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여 종문의 인구가 10이 감소했다. 종문의 인구가 14 감소했다. 종문의 인구가 16 감소했다. 14 감소했다. 이거 어디서 자꾸 벌충이 되는 거야? 종문의 인구는 어디서 벌충 되는 거야? 암중의 지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위신이 66 감소했다. 안정도가 68 감소했다. 처음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 감소했었구나. 계속 감소해왔어. 화신 중기. 에이, 화신이면은 공격력 1400에 엄청 세구나. 하긴 얼간인데도 이 정도니까 그지? 자녀 허능음이 있어요. 금난파야 허능음. 본부네 얘도. 금난파 본부에 본부 소속이야. 내문제자 구령 후기. 종주가 화신이면 약한 문파예요? 아 그래? 응설종 운모주 분타.
보통 종주 플레이 할 수 있게 지역마다 약한 문파 한 개 있음. 종주 먹으면 뭐가 좋아? 애들 데리고 전쟁 일으킬 수 있어요? 금단경이면 대장로가 돼요. 내가 금단, 내가 금단 후기인데 왜 체력 차이가 나지? 3800이고 얘도 금단 후기인데 왜 7447이지? 아, 체력 신법이 없어서. 공격력도 좋은데? 수명이 얼마 안 남았네 진짜네. 천규는 빨간 신법이 꽉 차 있음. 아 이거 720 오래 살아서 그래. 얘는 오래 살아서 빨간 신법을 아 여기 있네. 체력 피읍 있네. 피읍 그래서 같은 금단경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대장로쯤 되니까 얘는 체력이 적은데? 얘는 없어. 얘는 확실히 공격력도 기삼수가 더 높고 방어력도 더 높고 강력도 기삼수가 더 높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기삼수가 아니고 기심수네. 확실히 차이 나네요. 얘가 훨씬 세. 그리고 얘는 이게 천재 표시가 있네. 2인자야 2인자. 근데 이게 차이가 확 난다. 근데 이 대장로 말고 본부에 있는 애들이 얘보다 훨씬 세가지고 2인자 아니겠다. 그죠? 얘도 금단이네. 상위 쪽 지역에서 센 문파가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했다. 오늘은 원래 쉬는 날이라서 쉬고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귀곡파랑 안 할 것 같고, 귀곡파랑은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하면 이게 끝이 없어가지고. 내일은 동물타워 그 뭐지? 게임 할 거고요. 시간 남으면 뭐 그 그림 그리는 게임 할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